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항상 방타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갈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위에서도 흙먼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뭐야? 유리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 아 이 센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엔진이 얼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디테일. 제가 바로 금고로 들어가 볼게요. 봐서. 우리 팀이 지금 두 명 죽은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는 돈을 전부 다 가져갈게요. 아 맞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필요가 없어. 발사! 빨리 도망가자고. 다른 놈들은 다 죽었어. 경찰한테 말이지. 빨리 가 임마. 뭔가 좀 분위기가 싸한데? 안돼 이런 제작. 이런 제작. 이동수단 못 올게 딸깍. 그렇지 이것이 바로 이 차량의 문짝. 타이어 엔진 사이즈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먼저 자동차의 안전 테스트를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타이어 박았습니다. 그렇지. 안돼 와이프님 와이프님. 옆에 있는 사람이 안전벨트를 안 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를 맸고요. 자 물론 이 친구는 금방 태어났어요. 유리창만 날아가고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엔진 살짝 찌그러졌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박았던 이 차. 아니 잠시만요. 보시면은 멀쩡하네요. 오케이. 아이 잘살. 안돼. 방 뭐야. 나이샷. 됐습니다. 완벽해요. 완벽해요. 됐어요. 제가 이번엔 핸들을 왔다갔다 해볼게요. 왔다갔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 누가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왔다갔다 막 돌립니까. 이거는 제 운전 습관이 잘못된 거지 이 자동차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봐 오프레스 MK2가 너프된다는 소식 들었어? 이제 여름 업데이트가 다가오면은 오프레스 MK2의 유도미사일과 교란장치의 효과가 감소된다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옵투에게 당한 것을 복수라도 하는 옵투에 불을 지르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들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을 거예요. 옵투의 너프 저도 사실 3년 동안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타에서도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연락처 택시를 불러드릴게요. 여기에 연락하신 다음에 이력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택시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서 제가 택시를 타면 돼요. 정직하게 돈 버는 법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나와 인마이 나쁜 사람 같은 이라고. 이쪽으로 와서 깔끔하게 주차를 하시면 미션 클리어. 요금 209달러 팁 안 주셨는데. 자 이제 다음 사람. 여기 근처에 손님이 있어요. 이제 드디어 다 왔어요. 목적지는 여기. 과연 얼마를 주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람들 누구야. 요금 1200달러 오마이갓. 오케이 잠깐만 이 사람을 처치하면은 더 많은 돈을 줄지도 몰라. 안돼 저런 세상에. 이 돈이 얼마지? 이것도 클래식한 슈퍼카. 그리고 이 차량도 페라리죠. 위쪽에 페라리가 달려있으니까 바로 드래그레이스 갑니다. 이쯤에서 급브레이크 살짝 밀리긴 하죠. 살짝.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제작. 아니 그리고 핸들이 뭐 이렇게 크죠 이거? 제 캐릭터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지금. 바로 개조를 해볼게요. 이거는